이거는 제 계피하고요. 다른 저는 양념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에 나는 것들을 이거를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이거는 갓김치, 갓. 이런 것도 맵쌉하면서 이게 물김치 맛을 좋게 해요. 흐르는 물에 해야지 벌레도 떨어져 나가고, 여기 이제 약을 안 치니까, 첫째는 이제 벌레가 문제라, 벌레. 그다음에 이거 매콤하거든요. 이것도 들어가면 물김치 맛있어요. 온전히 흐르는 물에다 씻으려고. 보리쌀하고, 어이구, 뭐가 떨어졌노? 보리쌀하고 현미가루를 죽을 끓였고요. 풀죽을 끓였고, 여기다가 고추물을, 고춧가루물을 조금 뺐어요. 약간 빨갛게 약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색깔 좀 뺐고요. 나중에 많아가지고, 나중에 또 넣을게요. 보리자를 청을 만들었어요. 보리자 청을 여기다가 조금 넣을 거예요. 이래갖고. 해갖고, 물이, 너무, 자,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딱 좋아. 여기인데, 살짝이, 암수박. 엄청 부드럽죠? 자, 열무를 좀 밑에 깔아요. 열무를, 이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물김치. 자, 열무 깔고, 그 다음에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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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 있는 상추도 넣을 거예요. 깔고, 갓, 갓하고, 또 이제 겨자, 이런 거가 이게 들어가면요. 굉장히 맛이 또 이렇게 향을 주거든요. 다른 양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무 넣고,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말입니다. 좀 부을 거예요. 네. 부으면 돼요. 하고 붓고요. 이제 이거 좀 뭐지? 또 여기 상추 넣고, 상추 넣고, 간 넣고, 방풍도 있어요. 양념으로 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방풍하고 겨자 이런 거 밑에다 깔아야지 향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자연의 맛이에요. 이거는. 이건 자연의 맛이에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붓고, 적당히 붓고, 막 쑥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당히 붓고, 그 다음에 상추 깔고, 갓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 다시,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열무이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 뭐지 이거 뭐지 넣어야 돼. 이것도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만 익으면 막 기가 차거든 맛이. 그래갖고 이제 하고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혹은 갓하고 또 상추하고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아까 좀 들른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더 부으면 돼요. 더 붓고 여기다가 내가 뭘 좀 넣을 거냐면 그 보리자 와인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거 조금 효소용으로 조금 쓸 거예요. 조금 넣을 거예요. 넣고 가지고 또 이제 열무를 부드러운 열무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연겨자 겨자를 좀 넣고 마지막에 이제 뭘 넣냐면은 저는 요번에 제피 있잖아요. 제피는
김치를 상하지 않게 해, 제피는. 그리고 요거는 엉겅퀴는 약성이 들어가서 좋은 보약 같은 김치가 되라는 의미로 엉겅퀴도 하나 넣고, 또 제피 이거는 이렇게 균이 안 좋은 균이 생기는 거를 방해해.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많이 넣으면 또 좀 너무 쓰니까 많이 넣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부으면은 그러면 자박자박하 이제 이렇게 딱 하면 국물이 이제 이만큼 국물이 들어왔잖아요. 자박자박하. 예. 겨자 그다음에 갓 이런 거를 밑에다 깔 거예요. 이 양념이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져요. 그리고 상추도 조금 여기다가 상추도 물김치를 담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다가 열무 좀 넣고, 열무를 좀 듬뿍 넣고. 쑥 내려갑니다. 이제 풀 부으면 편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복잡하게 해요. 풀 끓인 거에다가 오주가루나 좀 내렸고요. 여기다 붓고 충격받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도 이거는 근데 갓인데요. 엄청 커버렸어요. 겨자. 아이고 마마 냉기 붙지 마라. 네. 뭐 두 개만 있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뭐든지 일을 수월하게 그냥 그대로 해보래야. 네, 일도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그럼 이 자체에 물이 또 빠지거든요. 열무에 물이 빠지면서. 네, 여기에 위에 또 겨자, 상추, 갓. 이것이 여기서 또 맛있는 양념이 빠지면서 맛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집에 밭에 나오는 것만 뜯어서 하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러고 말고요. 예. 자, 이거 하고 이제 다시. 이거 양념 붓고, 좀 붓고. 맛있는 죽을 끓이죠. 맛있는 풀이에요. 그 길이 가른 거 하고요, 길이가루하고 보리가루. 예. 그 자체가 그 좋은 균들을 생성시키면서 이 열무 물김치가 맛있어지죠.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엉겅퀴 위에 올리고요. 꽃으로 장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김치 속에서 좋은 보약으로 탄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피 좀 넣습니다. 제피 넣고요. 예.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이거를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물김치가. 그러면은 그 풀 속에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기 천일염을 간수를 쭉 뺀 거예요. 한 5-6년 돼가지고 꼬슬꼬슬한 소금. 그래 쓴맛이 없어요 물김치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물김치가 다 됐습니다. 열무 물김치입니다. 요 속에는 상추, 겨자, 갓, 그 다음에 엉겅퀴, 제피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일반인들은 뭘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파 같은 거 넣으면 됩니다. 파나 뭐 마늘 같은 거
슬라이스로 삭삭삭 썰어서 넣으면 또 맛있습니다. 또 양파 넣어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저는 안 넣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이제 엉겅퀴랑 제피랑 넣습니다. 뚜껑 닫아가지고 그 오늘 하루 숙성시키고요. 오늘 하루 숙성시켜놨다가 그 내일은 바로 냉장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천천히 숙성되면서 먹으면 아주 이제 보리밥에다가 이제 이 열무 물김치만 있으면 물 척척척 걸쳐가지고 막 고추장 하나 넣고 쓱쓱 비벼갖고 먹으면 맛 좋습니다. 열무 물김치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순주도 모든 피로는 또 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저희 집에는 이게 하나도 오염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르는 거를 말입니다. 그 뭐지 치기 파리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비닐로 눌러 놓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렇게 치기 파리로 눌러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치기는 그 김치가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혀 오염 안 된 치기 파리를 눌러가지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덮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야, 치기파리입니다. 치기파리를 덮어놓는 겁니다. 비닐 덮어놓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집 자체도 사람한테 좋을 뿐더러 여기 옆에 우리 집에는 주변에 뭐 다 뭐 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이제 이름 숙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숙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열무 물김치를 만들었습니다. 5일만 되면 최고의 절정의 맛이 됩니다. 5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되면요. 하루 오늘 저녁 때 하루만 살짝이 놔뒀다가 바로 냉장고 넣어서 그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또 몸도 회복하고요. 또 이제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유익된 그런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이, 오늘 좀 쉽게 놀 물김치도 담그고 그래 했고 이거는 이제 김치를 따내서 해서 먹어야 해요. 이거는요 지금 가가지고 버무려가지고요 이렇게 해갖고 맛있게 해서 먹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특별히 간단합니다. 고춧가루 좀 넣습니다. 고춧가루요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효소 조금 넣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보리장 효소입니다. 좀 효소 좀 넣고요. 맛 좋습니다. 오래된 효소라서. 그리고 이건 지금 된 간장, 조선간장 좀 퍼왔습니다. 조선간장 좀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조청인데 무랑 그 무하고 그 보리장하고 섞은 조청입니다. 조청 좀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나중에 이제 이거 먹기 전에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대충 마마마마 버무리면 아 이렇게 버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막 시대면 안 되거든. 살짝 살포시 버무려야 되거든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마지막 먹기 전에 참기름 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으면 됩니다. 깨소금하고 그때 깨소금은 나중에 지금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넣으면 바이라요. 안 좋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걸 말입니다. 이거를 적당하게 막 치대가지고요. 바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회 물렀거라. 고춧가루도 자연적인 유기농 꽃 제가 농사 지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성이 되면 맛이 좋다 말입니다. 맛이 폴폴폴폴 납니다. 맛이.
다른 거 안 넣습니다. 간장하고 고춧가루하고 효소하고 저 조청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또 너무 또 소금 같은 거 넣으면 또 너무 짜지니까. 그래서 이 간장이 말입니다. 일반인들한테 그 젓국하고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젓국. 네,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푸도스마. 한번 먹어볼까요? 무슨 맛이 나는지. 근데 저번에 내가 농사지은 고춧가루 좀 맵쌉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봄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두 가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열무물김치랑 열무김치? 매콤하네. 매콤하네. 매콤해. 와, 맵다. 맵쌉한데? 와, 대박 매운데? 대박 매워, 대박. 열무 자체가 맛있어갖고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양념을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맛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아, 또 맵네. 아, 또 매콤하네. 매콤해. 알아요? 그럼 양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양념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저의 요만큼. 그럼 이거를 이제 양념이 요만큼 남았을 때는 또 맛있는 양념, 요 양념을 버무려갖고 여기에다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양념의 나무를 뜯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해오겠습니다. 가서 금방 해오겠습니다. 상추가 좀 있었네. 상추하고 상추 금방 이제 조금 뜯어왔습니다. 뭘 뜯어왔냐면 깻잎 양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깻잎하고 삼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삼맛하고 부추맛하고 뿌리는 뭐 이렇게 인삼이고 부추고 뭐 하여튼 그래 세 가지 채소 맛이 난다. 삼채인데 그거를 지금 뜯어왔습니다. 삼채하고 삼채는 이파리 커요. 부추가 좀 들어있습니다. 제가 심은 거 아닙니다. 조절로 나온 거라서 제가 이거 양념 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양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치가 뭐 다른 양념이 안 들어가가지고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금방 또 야채를 뜯어 와가지고요. 버무리가 마지막 양념에다가 버무리고 이제 여기다가 조청 조금 오리장 조청 조금 섞고 하고 이래갖고 너무 이거는 빨개가지고 고춧가루가 좀 섞어야 돼. 양념이 좀 들어가면 또 더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물김치 두 통하고 저기 열무김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통을 금방 만들었습니다. 금방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추를 말입니다. 이걸 계속 아사를 보겠습니다. 좋은데. 좋습니다. 상추의 매콤한 맛하고 그 씁쓸한 맛이 있어요. 상추도 되게 씁쓸한데 고춧가루 매콤한 맛하고 섞이니까 완성의 열무김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열무김치까지 마무리돼서 다 끝났습니다. 여기다 제필 이파리를 넣으면은요, 김치가 안 상합니다. 잘 안 쉬고.
오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우리 불가에서는 김치에 제피를 넣었습니다. 따뜻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